세이난 전쟁, 1877년. 사이거가 물러난 이후 메이지 정부는 온건파 관료 집단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이른바 오쿠보의 독재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우리는 구미 열강의 문물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 두고 보라고 미친 듯이 따라해서 일본을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고 말 테니. 반면에 권력에서 밀려난 무사들은 오쿠보를 타도하겠다며 칼을 갈게 된다. 3인 평등을 철폐하라. 무사들만 피해를 볼 순 없다. 폐도령에 반대한다. 칼은 무사의 상징이다. 징병제에 반대한다. 전쟁은 무사의 특권이다. 이때 모든 무사들의 눈은 정권을 빼앗기고 사스마의 낙향에 내려가 있던 그들의 지도자격인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쏠렸으니 사이고님, 그냥 앉아만 계실 겁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결국 사이고는 타도 오쿠보의 기치를 내걸고 거병을 하게 되고 개혁공신이자 동지인 우리를 찬밥 신세로 만든 것이 바로 오쿠보다. 좋다, 무력으로 타도할 수밖에. 그러자 사스마를 근거지로 한 무사들의 폭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게 된다. 오쿠보 정권을 타도하자! 독재정부 타도! 때문에 오쿠보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사스마가 비록 내 고향이기는 하나 이런 식의 반란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그래, 언젠가 한 번은 맞붙을 일. 이번 기회에 구시대 무사들을 뿌리째 뽑아주마. 그리하여 1877년 규슈 섬에서 전쟁이 발발했으니 이것이 무사들이 최후의 저항이라는 세이난 전쟁이었다. 세이난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하지만 전통 무사의 무력은 기관총과 신식 대포로 무장한 정부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고 지도자였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패전 후 할복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다. 아, 이렇게 큰 별이 지는구나. 그러나 이듬해인 1878년 오쿠보 도시미치도 무장 괴한들에게 암살되었으니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유신 3걸 중 두 명의 정객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역사의 장을 달리하게 된다. 자유민권운동 1875년부터 1885년 세이난 전쟁으로 반정부 여론이 무력에 의해 짓밟히자 이후 정부의 독재에 대한 저항은 무력 대신 언론과 정치활동을 통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른바 자유민권운동. 민권파로 불리는 반정부 세력들은 정부의 전제정치를 비판하면서 입헌체제의 수립을 요구했고 민권파, 무늬만 민주주의 말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라. 이들의 주장은 대중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기에 지지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의회정치든 조선정벌이든 무엇이든 빠르게 진척되기를 바라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굼떠서 언제 근대화를 이룩하겠단 말인가?
시대의 주류에 맞춰 나가려면 하루빨리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민권운동의 메이지 정부의 입장은 양면적이었다. 서양을 모델로 삼아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서양의 입헌체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입헌제로 전환하겠고 늦어도 1890년도까지 국회도 만들고 헌법도 제정하겠음. 하지만 자유민권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탄압책을 취하여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한사코 막고자 했다. 누가 개혁을 하지 않겠대? 하지만 민권파 세력이 주장하는 개혁들은 너무도 급하고 과격하다고. 때문에 언론을 탄압하고 신문지졸의 제정, 집회 결사를 제안하고 1880년 집회조례 제정, 신문조례를 풍자한 만화의 모습이다. 더욱 강력한 법으로 집회 언론 통제를 강화하여 자유민권파 운동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여 탄압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결과 자유민권운동은 1884년을 고비로 급격히 와해되고 만다.